자, 오늘 6월 12일 수요일인데요. HLB의 경우엔 모처럼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온 모습이죠. 물론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3% 이상의 단기적인 반등 흐름에서 시세가 안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자리에서 어떤 식의 방향성이 나올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LB의 경우 현일치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손절하거나 매도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 강한 폭락 흐름, 강한 하락 임펄스가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현 위치처럼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가 강한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선 매도하거나 물량을 정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 자리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손익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반대로 움직였을 때의 손실보다 더큰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반대로 움직였을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챙길 수 있는 수익보다 더 크면 이건 어떤 자리예요?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이고, 현 위치처럼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며 최소 이번 낙폭 흐름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인 9만 원에서 10만 원분까지 올라오는 이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 위치에서는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볼수 있는 손실보다 더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 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통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통해 다시 한번 HLB 확실한 수익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HLB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 있더라도 현 위치에 절대 쫄지 말자.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져도 5만원 구간, 이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제재를 받으며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5개월 동안 지루한 박스권 행보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FDA 재신청 이슈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FDA 재신청이 다시 한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과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승인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HLB 현 위치에 아직까지는 지루한 행보 구간 이후에 강한 반등 흐름이 한 차례 남아 있으니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앞으로 5개월 이내로 확실하게 잡아가야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HLB 제가 이렇게 1개월 전에 신고가 흐름 찍고 단기적인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제가 이때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이미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더 빠르게 시청해보세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LB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LB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LB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앞으로 HLB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제가 25년 동안 8천억짜리 헤지펀드를 돌리면서 대략 700개의 바이오 종목들을 거래했었는데, 이 중에서
200여 개의 종목들이 FD 승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FD가 승인된 종목은 3개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HF의 경우엔 이렇다 할 실적 전혀 없이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현 위치까지 700% 이상 올랐던 거지. HF의 기업의 가치는 5년 전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HF의 실적 한번 봐볼까요? HF의 경우엔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만약 별도 실적까지 지난 2022년 4분기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현 위치에서 자본 잠식으로 이어지며 상장 폐지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HLB는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보장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료에 대한 기대감, 재료에 대한 수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를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현 위치에서 무조건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가 뚫릴 거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런 유튜버들 말이 낚이시면 여러분들 정말 마이너스 80%의 폭락 흐름 정통으로 맞으면서 깡통 계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마이너스 80%의 폭락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지난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도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었던 다른 유튜버들 말이 낚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자리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9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드린다 했어요?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앞으로 5개월 이내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현 주가에 반영되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HLB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9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4월 말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최고가 위치에서 여유롭게 수익 실현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기 전에 현 과대낙폭 자리에서의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과 함께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HF라고 이렇게 세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9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F이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F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F가 보일 다양한 변동성에 정확한 매도 타점 모두 실시간으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HF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9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로봇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쓰러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봇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